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차 안 나오십니까? 몇 점 나오시는? 나중에 개인적으로. 편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264페이지에 25번 문제는 제끼입니다. 이건 설계는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라 건축사 시험에나 나올 이야기입니다. 신경 쓰지 마시고 26번 하지 말자. 대신 2번 잠깐 확인하십니다. 1번, 2번 묶어놓으시는데 건축신고 건축허가 건축신고 허가대상 가설건축물의 공사 착수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권자에게 공사계획을 신고해야 한다. 이게 착공신고입니다. 그리고 2번 보게 되면 허가권자는 착공신고 받은 날부터 3일 이내 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착공신고 받았다, 접수되었다, 이것을 따로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잠깐 이렇게 하면 안 옳습니다. 건축신고 하게 되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손하고자 신고하게 되면 신고받은 시, 군, 구청장은 수리 여부를 5일 내 통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신고와 관련된 처리기간은 며칠? 5일입니다. 착공신고하게 되면 착공신고에 대한 수리기간은 3일이고 사용승인을 신청하게 되면 사용승인서의 처리는 7일이 되는데 얘는 할 필요 없으시겠죠. 그냥 재미로 신고는 5일, 착공신고는 3일, 그리고 사용승인은 7일. 그렇게만 한번 봐주십니다. 나머지 내용은 아예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27번 찾으셨죠. 사용승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건축주가 건축공사 완료 후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공사 완료 이전에 감리자에게 사용승인 신청해야 한다. 사용승인은 허가권자에게 신청하는 것이지 감리자에게 신청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공사 완료 후에 신청하는 것이지 공사 완료 이전에 하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건축주가 사용승인 받은 경우에는 대기 오염 물질 배출실에 가동 신고, 가동 개시 신고한 것으로 본다. 2번 옳은 질문인데 우리 이렇게만 잠깐 이해해 놓습니다. 건축 허가나 사용 승인과 관련되어서는 건축법상의 허가, 사용 승인만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관계 법령의 인허가를 동시에 처리한 것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건축물 건축에 대한 허가나 건축물 공사 완료되었을 때 사용 승인 받게 되면 이 건축물을 구성하는 통신설비나 지금처럼 대기오염물질 방출에 대한 감소 위한 시설들을 함께 설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건축 허가 등을 받게 되면 관계 법령의 인허가는 함께 처리되게 됩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건축법과 비교하여 이 관계 법령이 특별법에 해당되게 되면 특별법과 건축법을 비교하게 되면 특별법이 상위 법령이거든요. 그래서 하위 법령의 인허가는 인허가 받는 것 쉽다 어렵다 쉽습니다. 상위법이나 특별법상의 인허가 처분은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건축법상의 인허가 받았을 때 특별법 또는 상위법령의 인허가 받은 것으로 의제한다고 하면 그것은 틀린 내용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특별법과 관련되어서는 우리 주택법 있지 않습니까? 주택법은 건축법의 특별법 성격 가지고 있거든요. 그 주택법의 사업계획 승인이나 사용무사 처리된 것으로 의제한다. 본다란 말 쓰게 되면 바로 틀린 것으로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기억하실 것이
건축물 건축하게 되면 일정한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차장은 우리 차를 워낙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 종전에는 경미한 사항으로 취급했었는데 이제 차가 대세이거든요. 그래서 주택을 건축하게 되면 세 대당 한 대 이상의 주차장을 반드시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차장법은 건축법에 대한 특별법으로 취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건축 허가 받은 때 주차장 설치에 관한 인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 이 말 나오면 틀린 것으로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소방법과 관련된 인허가 받은 것으로 의지하게 되면 얘도 틀립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상위 법률은 헌법이고요. 그 다음 법률이 군사에 관한 법률입니다. 대신 남북 대치 현상이 심각하기 때문에 군사의 법률이 넘버 2에 해당되는 것이지 정상적인 국가의 경우는 재해 대처하기 위한 방재에 관한 법률이 넘버 2거든요. 그래서 지금 소방법은 대한민국 현 체계에서는 넘버 3에 해당됩니다. 건축법은 상위 법령이다, 하위 법령이다. 하위 법령입니다. 그래서 건축법상 인허가 받은 때 소방 관련법에 인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 이 말 나오면 바로 틀린 것으로 파악해 놓습니다. 이제 하나 더 정리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공부하시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함께 공부하셨는데 건축법상 건축물에 대한 허가를 받게 되면 국토계획법에 개발행위 허가 받은 것으로 봅니다. 의제하게 됩니다. 여기 국토계획법은 건축물에 관한 법률입니까? 땅에 관한 법률입니까? 땅에 관한 법률로서 이 건축물에 대한 건축 허가 받게 되면 이 땅이 부속 토지인 때는 주종 관계를 따지게 되면 얘는 종물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건축법상 건축 허가 받게 되면 국토의 개미 이용에 관한 법률에 개발행위 허가 받은 것으로 보고 사용 승인 받게 되면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공사 완료한 때 준공사 받아야 되거든요. 준공공사 받은 것으로 본다. 이 말 보면 부속 토지에 관한 사항으로 옳은 지문으로 파악해 놓습니다. 취지 조금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좀 어렵더라도 주차장법과 소방 관련법을 본다라고 하면 이 지문은 무조건 틀린 것으로 보시고 나머지 사항들은 본다란 말 보게 되면 옳은 것으로 파악해 놓으시는데 항상 주종 관계 따지셔야 됩니다. 건축물이 주에 해당되는 것이고 땅에 관한 사항, 특히 부속 토지에 관한 사항이나 통신 설비, 전기 설비에 대한 인허가에 대해서는 종에 해당되는 것으로 의제하게 됩니다. 지금 2번의 경우에도 동일한 사안으로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3번입니다. 허가권자가 법령에 정한 기간, 법령에 정한 기간 가로 해놓습니다. 이게 7일입니다. 사용승인서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건축주는 그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공법상 없다란 말 보게 되면 19번 틀린 지문입니다. 아, 작년에도 없다가 6개 정답이었거든요. 정 안 되면 없다라도 그리고 공공과 민간만 잘 구분하시면 한 두세 문제 근지십니다. 그래서 공공이 토지 소유자 동의 받아야 된다. 보증 받아야 된다. 돈 내야 된다. 이런 말 나오면 틀린 것으로. 그것만 하더라도 챙길 거 많으시거든요. 그러면 공법은 한 50은 나오실 것 같은데. 천천히 나가시도록 합니다. 4번, 5번에 대해서는 제끼자. 4번, 5번은 제끼자. 필요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제2절 건축물의 유지 관리 있는데 이 파트는 그냥 버리십니다. 이 파트는 하지 않습니다. 다만 268페이지에 5번 안전 어디가 답이 예, 5번은 답이 4번입니다. 안전영향평가에 드는 비용은 허가권자 부담한다. 허가권자 아니라 의뢰한자, 건축주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1번 보시면 초고층 건축물에 대해 건축 허가하기 전에 허가권자는 안전영향평가기관에 의뢰하여 안전영향평가 실시하여야 한다. 안전영향평가하는 자는 허가권자입니까? 기관입니까? 허가권자가 하는 것이죠. 허가권자가 위임해서 실시하기 때문에 위임하는 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위임받은 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위임한 허가권자가 안전영향평가 실시한다라는 것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16층 이상이고 연면적
10만 기억나시죠? 예, 그래서 1번 다시 보십니다. 초고층 건축물에 대해 건축 허가하기 전에 허가권자는, 허가권자 얘가 주어이죠. 기관에 의뢰하여 안전영향평가 실시하여야 한다. 안전영향평가한다는 누구? 허가권자라는 것 밖에 놓습니다. 그리고 비용은 누가 부담한다? 의뢰한 자가 부담하는데 의뢰한 자는 건축주입니다. 그래서 4번 틀리고 6번은 볼 필요 없지만 답은 4번입니다. 상세 시공 도면 작성 대상은 연면적계가 1000이 아니라 5000입니다. 1000이 아니라 5000제곱미터. 그래서 우리 약속하실 게 있습니다. 건축법과 관련된 문제를 풀고 있는데 나 답을 모르겠다. 그러면 오지순자 중에 숫자가 하나 있는 게 있으면 숫자 있는 것을 답으로 찍자. 그거보다 더 확실한 거는 끝에 없다란 말이 있으면 없다를 찍자. 아무 생각 안 난다. 예, 찍으시는데 맞는 걸 찍으셔야 되는데 하실 때 우리 보실 것은 오지순자의 숫자가 딱 하나 있다.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숫자. 그리고 끝에 없다란 말이 있으면 없다. 그러시면 답 많이 맞추실 텐데. 두 개 그래 출제하시면 그래도 양심이 있으셔가지고 숫자 하나만 나오더라고요. 예, 그리고 7번 예측은과 관련되어서는 작년 기출문제에 해당되는 것으로 신경 쓰지 마십시오. 뭐 1001%인데 크게 볼 필요 없습니다. 예, 그리고 270페이지 대지 도로에 관한 사항 보시기 전에 우리 요약집 다시 한번 봐주십니다. 요약집과 관련되어 건축법 106페이지부터 잠깐 보십니다. 106페이지. 106페이지에서는 안 합니다. 이미 봤고 작년에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 나올 일 없습니다. 그리고 107페이지 보시게 되면 나는 고층 건축물, 다중이용 건축물, 준다중이용 건축물 각각 구분할 수 있다. 특히 다중이용 건축물과 관련되어 16층 이상이거나 바다 면적합 5000제곱미터 이상의 종종운 판문속은 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된다는 것 확인만 해놓습니다. 한 장 넘기시면 구성 요소와 관련되어 발코니란 말 눈에 보이시고 특히 주택에 설치한 발코니로서 국장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때 거실, 침실, 창고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주요 구조부와 부속 구조물 구분 가능하다. 환기수물은 부속 구조물이고 지하층 바닥은 주요 구조부 아니다. 그 정도를 봐주십니다. 그리고 건축 면적과 관련되어 개념 외벽 중심선이란 말 나오면 건축 면적에 관한 설명인데 반가로 2번 보게 되면 건축 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 1m란 말과 통로란 말과 경사로 생활 폐기물 보관한 면적 이러한 곳들은 건축 면적에서 제외시킵니다. 연면적과 관련된 개념 특히 이번에는 용적률 산정 시에 연면적이 되는 것으로 4개 있는데 그중에 지하층 항상 파악해 주시고 초고층 건축물과 준초고층 건물의 피난 안전구역 눈에 익혀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바닥 면적과 관련되어서는 다음 페이지에 배제에 관한 사항으로 필로티 눈에 보이시죠. 그리고 디귿의 공동택으로 지상층에 설치한 5개 눈에 익혀주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그리고 행위와 관련되어서는 대순에 관한 내용을 늘상 보시는 겁니다. 벽삼 계단 8가지이죠. 특히 내력벽이란 말 보게 되면 수선병영 앞에는 30, 외벽 마감재료란 말 보게 되면 수선병영 앞에는 30km 이상이라는 것 눈에 익혀주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다음 페이지에 용도 변경 찾으셨는데 나는 잘할 수 있다? 너무나 잘한다. 다른 시설군의 경우는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고 같은 시설군이라면 건축물 대장 기재상 변경 신청이며 같은 용도라면 기재상 변경 신청 필요 없다. 그래서 우리는 시설군 9가지와 관련되어 자산 전문 용도 근주기란 말도 기억나시고 문화집회설군과 관련되어서는 문종기관이며 영업설군과 관련되어서는 답한 운석이고 교육복지정부는 노교수의 야 그런 건 너무 잘 알고 있다. 그리고 준영과 관련되어 설계 사용승인 오늘 공부한 지적 있죠. 준용 설계 사용승인 대상 한 적 있었는데 저만 한 거 아닙니다. 그리고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건축물과 관련된 개인과 개인 사이의 분쟁을 조정
제정하는 것을 건축분쟁전문위원회에서 관할하게 됩니다. 조정기간은 60일, 제정기간은 120일, 조정기간은 60일 이내, 제정기간은 120일 내 절차 마쳐야 합니다. 그리고 한 장 넘기시면 건축허가 신청과 관련되어 대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 확보해서 건축허가 신청할 수 있는데 분양 목적의 공동택의 경우에는 소유권만, 그리고 건축의 노후와 구조안 등상의 문제로 신축, 증축, 신축, 개축, 재축, 리모델링하고자 한다면 공유자 총수의 80, 전체 지원의 80% 이상 확보한 때 건축허가 신청할 수 있고 허가 받은 이후 매도 청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안전영향평가와 관련된 대상으로 초고층 건축물, 다음 강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 그래서 층수와 연면적 둘 다 충족하는 때에만 안전영향평가 대상입니다. 허가 받고 하는 겁니까? 허가 전에 하는 것입니까? 허가 전에 하는 것. 3번 사전결정은 작년에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 나올 일? 앞으로 3년 뒤에 나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허가에 관한 사항 보시게 되면 나는 신고 잘 알고 있다? 못해먹겠다. 기본형 연면적 100, 바닥면적하 85제곱미터 이내 증축, 개축, 재축, 높이 3m 범위 내 증축, 공업지역 등에 건축하는 공장, 우리 공장이죠. 그으면 되실 것 같은데요. 그리고 대수원과 관련되어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의 건축에 대해서는 신고 대상인데 그 반대의 경우는 허가받아야 됩니다. 허가사항 중에 내력벽 30m 이상 수선하는 것, 기둥보호 지붕틀 각각 3개 이상 수선하는 것, 방하벽 수선하는 것,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 수선하는 것, 이 6가지 수선 행위에 대해서는 큰 건물이랄지라도 신고하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절차에 대해서는 5일 보이시면 착공 신고한 며칠? 오늘 방금 했는데 3일, 사용 승인은 7일, 방금 했는데. 그래서 건축 신고가 처리 기간이 5일이면 착공 신고는 3일이고 사용 승인은 7일. 그리고 허가권자와 관련된 기본 리언번 찾았습니다. 특광이 건축 허가하는 것은 특별시 광역시 안에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 행위만 특광의 건축 허가 대상이죠. 공장 창고는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시킨다. 이렇게 하면 잘하시는데요.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건축 허가 등의 제한과 관련되어 제한 기간은 2년 이내로 하고 이래 1년 범위 내 기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건축 허가 제한하게 되면 최대 제한 기간은 3년. 사전 승인 눈에 보이시죠? 도에 속한 시장 군수가 건축 허가할 때 도의사의 승인 받아야 된다.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건축, 공장 창고는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 공장 창고에 대해서는 도의사 사전 승인 받을 필요 없다라는 것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나는 자수시 3천이란 말 기억난다? 자수 3천. 자연환경 수질 보호를 목적으로 도의사가 지정 공간 구역에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5개 공동택, 위탁시설, 숙박시설, 일반 음식점, 일반 업무시설 5가지의 경우에는 도의사의 사전 승인 받아 시장 군수가 건축 허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번 필수적 건축허가 취소와 관련되어 2, 3은 6이었습니다. 4번 가설 건축물과 관련되어서는 딱 하나만 기억합니다. 존속기간은 3년 이내입니다. 가설 건축물은 영원히 사용한다? 짧게 사용한다? 짧게. 그 짧은 것이 3년입니다. 그리고 착공신고 등이 있는데 참 좋은 이야기입니다.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리고 한 장 넘기시면 사용승인과 관련된 처리기한 며칠? 7일. 그리고 126회의 보시게 되면 이제 건축제한을 함께 보십니다. 여기 건축제한과 관련되어서는 건축법은 안전한 건물을 건축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입니다. 건축물이 안전하기 위해서는 대지가 안전할 필요가 있고 이 대지는 도로에 접해 있을 때 대지가 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도로는 사람의 보행과 차량 통행이 동시에 가능한 폭 4m 이상의 도로를 건축법령상 도로라 하고 이러한 도로와 관련되어서는 항상 두 가지입니다. 대지와 도로 사이의 관계. 대지에 건축되어 있는 건물을 사람들이 사용하기 위해서는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과 차량이 드나들 수 있어야 되죠.
접도 길이란 말로 대신하게 되는데 대지와 도로사의 관계는 건물 건축하는 대지는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되고 나는 2, 6, 4, 3, 6, 4 기억난다? 예, 그걸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모든 대지가 도로에 접해 있다면 대지와 도로사의 경계선을 건축선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 건축선과 관련되어서는 건축선 지정에 관한 사항과 건축선에 대한 건축 제한 규정을 함께 정리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지에는 나무 심어야 되거든요. 조경 대상은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조경 몇 글자입니까? 두 글자. 그래서 200제곱미터 이상 대지. 그래서 건물 건축한 대지의 면적이 60평 이상이면 나무 심어야 됩니다. 다만 공장과 관련되어 물리시설과 관련되어 정확히가 없다. 1500미만과 5000미만을 공부하시는 게 나중 일입니다. 1500미만과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나 보고할 겁니다. 이번 시간에 이거 보고할 겁니다. 그리고 건축물과 관련되어서는 우리 건축물의 구조, 설비에 관한 규정을 함께 보시는데 여기 구조 설비와 관련되어서는 최근 개정된 건축 구조, 건축물의 구조 안전 확인 서류의 제출 대상을 함께 보셔야 되고 지진과 관련된 사항들을 보셔야 되며 화재 대처하기 위한 소방과 관련된 규정을 함께 보셔야 됩니다. 이게 최근 개정되었거든요. 나는 둘둘십 기억난다. 호식이 두 마리 시킨 둘둘 갑자기 배우고 싶으신가 봅니다. 그리고 내진 설계, 내진 성능 확견, 내진 성능 확보 그리고 내진의 공개에 관한 사항들을 각각 보시는 게 필요하고 앞서 제가 이야기 드렸던 소방관 진입창 기억나십니까? 소방관 관련되어서는 몇 층? 11층. 예, 그건 잘 기억하시는데 그러면 되십니다. 그리고 높이 제한과 관련되어 가로 구역의 높이 제한과 일조 확보에 관한 높이 제한 규정 그리고 건축물에 적용되는 각종 규제 완화에 관한 사항으로 특별건축구역, 공개공지, 건축협정, 결합건축 작년에 결합건축 시험에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런 규정들을 모두 준수해야 되는데 위법한 건축물을 건축법령에서는 위반건축물이라고 위반건축물은 철거 등의 시정명령 대상이며 시정명령에 불응한 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하게 됩니다. 예, 표정은 본 것 같기도 하고 126페이지 요약지 126페이지 보십니다. 양가 1번 대지와 도로사의 관계 찾으셨죠? 126페이지입니다. 요약지 건축의 대지는 2m 이상 도로에 접하여야 하며 자동차만 통해 사용하는 도로에 도로는 포함한다 제외한다. 자동차 전용 도로의 경우는 사람이 걸어다니지 못하기 때문에 도로에서 제외시킨다라는 것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을 건축하는 대지는 도로에 6m 도로에 얼마? 4m 이상 접할 것. 이게 264이죠. 공장의 경우는 364라는 말 확인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양가로 2번 건축선 찾으셨죠? 여기 건축선과 관련되어서는 동그라미 2번 건축선 지정과 관련되어 소연업이 미달이란 말 찾으셨다고 하면 아무 이야기 없다면 중심선과 2분의 1이 건축선 지정 기준이고 경사지 철도 부지란 말 보게 되면 경사지가 있는 쪽에 도로 경계선에서 소연업이 후퇴한 곳을 건축선이라 한다. 이 말 보이시겠습니까? 그리고 맨 마지막 줄에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 넘어서는 아니 된다. 지표 아래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말은 건축선 수직면 침범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만약 시험에 지표 아래 건축물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면 틀립니다. 지표 아래란 말이 앞에 나와 있으면 예외 적용된다라는 것만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조경 찾으셨죠.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의 대지. 조경은 두 글자이기 때문에 얼마? 200입니다. 조경 조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는 조경 의무를 면제 생략하게 되는데 2번, 3번 묶어놓습니다. 면적 5000제곱미터 미만의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연면적계가 1500제곱미터 미만의 공장은 조경 의무가 면제 생략되며 8번 연면적계가 1500제곱미터 미만의 물류시설 창고 등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작은 규모라고 하면 조경 의무가 면제 생략되는데 주거적 상업지역 추천하셨습니다. 주거적 상업지역은 제외한다. 이 주거적 상업지역에 물류시설은 연면적 1500제곱미터 미만이랄지라도 조경 대상입니다. 조경은 나를 위한 것입니까? 남에게 보여주는 것입니까? 남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주거적 상업지역은 지나다니는 사람 많기 때문에 규모 작다 할지라도 조경 대상이라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예, 그걸 토대로 해서 문제 풀고 이게 빠르실 것 같은데 1번 절대 풀지 말자. 1번은 절대 풀지 말자. 20년에 한번 나옵니다. 나는 20년에 나오는 것도 꼭 풀어야 된다. 필요하신 분들은 꼭 따로 해주시면 됩니다. 2번입니다. 연면적 1000제곱미터인 대지에 건축물 건축하는 경우 첫 번째 우리 이해하실 것은 조경 의무는 얼마부터? 200 이상부터 조경 조치를 해야 됩니다. 면적 1000제곱미터인 대지라고 하면 당연히 조경 대상이죠. 건축법령상 조경 조치 면제할 수 있는 건축물 아닌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자연녹지지역의 수련시설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자연녹지지역에는 나무 많다 적다. 나무 많다고 하면 돈 들여서 나무 심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녹간농자, 녹지역,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용도지역 특성상 조경 의무가 면제되게 됩니다. 1번 해당사항 없습니다. 2번입니다. 연면적 1000제곱미터인 공장. 우리 약속하셨습니다. 공장과 관련되어서는 연면적 합계는 1500. 이하입니까? 미만입니까? 예, 미만입니다. 연면적 1500제곱미터 미만의 공장 그리고 면적 5000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의 경우에는 조경의무 면제 생략한다라는 것 기억해 놓으시고 물류시설과 관련되어서는 대지에 대한 면적은 따로 다루지 않고 연면적합 1500제곱미터 미만의 물류시설은 조경의무가 면제 생략됩니다. 늘상 시험에 나오게 된다고 하면 공장에 관한 사항 그리고 물류시설에 관한 사항만 시험에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만약 주거지역 상업지역에 연면적 1500제곱미터 미만의 물류시설 나오게 되면 그때는 조경 대상입니다. 주거지역 상업지역이라는 말 보게 되면 그때는 조경 대상이고 이거 없을 때는 조경 면제를 조경 의무를 면제하지만 주거적 상업적이라는 말 붙어있다고 하면 그때는 조경 대상이 된다라는 것만 파악해놓습니다. 그래서 우리 3번 상업지역의 1000제곱미터인 물류시설 조경 대상이죠. 주거적 상업지역에는 물류시설은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조경 의무가 발생한다라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그리고 4번 축사란 말 찾으셨죠. 우리 소들이 염물 다 먹고 나면 나뭇잎 다 먹는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소들에게 간식 제공하기 위해 돈 100만 원 들여서 나무 심을 필요 없다. 우리 아파트 단지에 있는 소나무는 얼마짜리다? 비싸다. 한 2천, 3천 하실 겁니다. 예, 그리고 5번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나무 많지 않습니까? 조경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우리 조경과 관련되어서는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물 건축하는 때 조경해야 되는데 공장과 관련되어서는 연면적 1500제곱미터 미만인 때 대지 면적 5000제곱미터 미만의 공장은 조경 의무 생략한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물류시설은 1500제곱미터 미만인 때 주거적 상업지역의 경우는 반드시 조경해야 되죠. 그것만 정확하게 구분해놓습니다. 녹간농자란 말 보게 되면 조경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 여쭐 게 있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인 농림지역이라면 조경 대상이다 아니다. 얘가 붙어 있으면 조경 대상입니다. 예,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은 지금은 아니지만 미래 도시 지역이 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헤일링입니까? 해밀리 저쪽에 요즘 아파트 만들고 있는 곳이 헤일리는 파주 쪽에 가는 곳이 헤일리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한 1년 전에는 농경지였고 산이었는데 산이 밀어버려지고 갑자기 아파트 단지가 만들어지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지구 단위 계획구역입니다.
그러한 곳이라면 지금 당장 눈에 보일 때는 녹관농장이지만 지구 단위 계획구로 지정되면 장래 도시지역이 될 땅이기 때문에 조경 의무가 발생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만 구분하십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건축에 대시에 조경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에 해당되는 것 모두 그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 면적 5,000제곱미터 미만의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조경 의무 없죠. 2번입니다. 연면 작게가 1,500제곱미터 미만의 공장. 조경 의무 없습니다. 산업단지의 공장. 조경 의무 있다 없다. 알고 대답하신 거죠. 여기 산업단지의 경우는 공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나무 심어봤자 고사입니다. 그러한 곳이라면 조경 의무가 면제 생략되는 것으로 이 두 개면 충분합니다. 4번 절대 푸는 거 아닙니다. 4번은 절대 풀지 말자. 그리고 5번, 6번, 7번이 공개 공지에 관한 사항인데 여기 공개 공지는 건축물에 딸려 있는 공원을 공개 공지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백화점이나 또는 시청 방문하시게 되면 또는 정부총합청사 방문하게 되면 공원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게 건축물에 딸려 있는 부속 공원으로서 공개 공지라고 밝혀 놓습니다. 공개 공지와 관련되어서는 135페이지를 다 놓습니다. 그리고 요약집 135페이지입니다. 별표 3개 해 놓습니다. 공개 공지는 요약집 135페이지에 별표 3개에서 꼭 한번 봐 주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한 장짜리 나옵니다. 한 장짜리 있습니다. 요약제 볼 때는 한 장짜리 활용하자. 그리고 개발법은 제가 다음 주에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제까지 저 문제 만들라고 고생 막 고생했었거든요. 우선 우리 공개 공지 찾으셨죠? 여기 공개 공지는 건축물에 딸려 있는 부속 공원으로서 공개 공지 설치할 대상은 1준 상준입니다.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 상업지역과 준공업지역은 공개공지 확보 대상 지역이며 시군구청장이 도시화 가능성이 크다 인정되는 곳 그리고 올해 개정된 사항으로 노후 산업단지를 정비할 필요가 있는 곳은 공개공지 설치 대상 지역입니다. 그래서 노후 산업단지란 말 보게 되면 얘도 공개공지 확보 대상 지역이라는 것 파악해 놓습니다. 이러한 공개 공지에 설치할 대상 건축물은 바다 면적합 5,000제곱미터 이상의 종업운 판문속입니다. 종유설, 업무시설, 운수시설, 판매시설, 문화집회시설, 숙박시설 저 여섯 가지 정도로서 바다 면적합 5,000. 앞서 종종운 판문숙은 다중이용 건축물이고 바다 면적합 5,000제곱미터 이상의 종업 얘는 원으로 처음에 기억하시다가 종업원 판문숙으로 기억하다가 이게 익숙해지면 종업운 판문숙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분의 회사에서 직함은 종업원이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공개공지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공개 공지는 대지에 직접 설치하는 것이 원칙인데 필로티 구조로 설치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해 놓으십니다. 여기에 필로티는 기둥에 둘러싸인 공간을 말하는데 건축물 내부입니다. 다만 벽 없이 기둥에 둘러싸인 이 공간에는 출입이 자유롭기 때문에 공개 공지에 설치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공개 공지 설치하면 대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저 10% 이하란 말은 앞에 연면적 나와야 됩니까? 건축 면적 나와야 됩니까? 대지 면적 나와야 됩니까? 대지 면적에 직접 설치하기 때문에 대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하 범위에서 조례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공지 설치 기준은 10% 이하란 말을 꼭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이렇게 착한 일을 했다고 하면 규제 풀어줘야 되죠. 그래서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할 수 있는데 대통령령에서는 1.2배를 완화시켜줍니다.
1.2배 완화시켜주는 것은 용적률과 높이 제한만 건폐율을 1.2배 완화한다. 이 말을 보면 바로 틀린 것으로 잡아내십니다. 나는 이 정도는 잘할 수 있다. 하자. 별표 3개 놨는데 기왕 하는 김에 별표 3개 놨는데 꼭 한번 하자. 그리고 기왕 특별건축구역까지 함께 봐주십니다. 우리 특별건축구역은 기업 국장 또는 시도이사가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정권자는 누구이다? 국장 지도이사입니다. 그리고 니어물입니다. 다음에 해당되는 지역 등에 대해서는 특별건축구를 지정할 수 없다. 1. 개발제한구역. 그리고 2. 자연공원. 3. 접도구역. 4. 보전산지. 이 네 곳은 개발용도입니까? 비개발용도입니까? 비개발용도이기 때문에 특별건축구를 지정할 수 없다라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2번 해제 찾으셨죠? 3번, 4번만 묶어놓습니다. 구역 지정 후 5년 내 지정 목적에 부합하는 건축의 착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래서 우리 이 착이란 말 보셨는데 오착도 있지 않습니까? 오착 중에 하나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 위반 제한하고 5년 내 공사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주택법의 사업계획 승인받고 5년 내 공사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리고 특별건축을 지정하고 몇 년? 5년 내 공사 착수하지 않으면 특별건축구역 전부 또는 일부 해제 할 수 있다. 눈에 익혀주십니다. 그리고 4번 지정 요건에 위반하였으나 시정 불가능한 경우, 요건 위반하면 해제 사유가 아닙니다. 그리고 무엇? 지정 불가능까지 나왔을 때 해제 사유라는 것 눈에 익혀놓으십니다. 그리고 한 장 넘기시면 건축협정 찾으셨죠? 여기 건축협정과 관련되어서는 지구 단위 계획 구역 등이 건축협정 부역이 되게 됩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체결할 때는 저는 합의하고 인가권자 인가 받아야 되며 이번 폐지 하셨죠. 착공 신고 한 날부터 몇 년? 20년 경과한 후 폐지할 수 있다라는 것 확인해 놓으시고, 폐지하고자 한다면 전원 동의입니까? 과반수입니까? 협정 체결자 과반 동의 받아 폐지할 수 있다. 하여튼 나는 잘 모르지만 얘만큼 바로야 됩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결합건축이 시험에 나왔거든요. 다만 이 결합건축은 또 내년에 시험에 나올 겁니다. 올해가 아니라 내년에 시험에 나올 겁니다. 왜? 올 12월 달에도 바뀌거든요. 그래서 결합건축은 내년 시험거리가 될 겁니다. 위반건축에 대해서는 천천히 해나가십니다. 그러면 이거 토대로 문제집 272페이지 5번 찾으셨죠? 공개 공지 설치하여야 하는 용도 지역 아닌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는 일준 상준이란 말 기억난다? 1번 전용 주거 지역은 공개 공지 확보 대상 지역 아니죠. 2번에 일반 주거 지역과 준주거 지역, 얘가 일준이고요. 그리고 5번의 상업지역과 4번의 준공업지역, 얘가 상준입니다. 그래서 1번은 해당 사항 없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6번입니다. 공개 공지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 아닌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다 면적합 5,000제곱미터 이상이라는 말 기억나시고 확인되시고, 종업운 판문수입니다. 1번 문화재 폐쇄설, 2번 종교시설, 3번 종합병원은 종종운 판문속으로 다중이용건축물이지 공개공지확보 대상 아니거든요. 종합병원은 대상이다 아니다? 아닌 거예요. 그리고 운수시설 판매시설이라는 말 눈에 익혀놓습니다. 그리고 7번입니다. 예를 꼭 봐주셔야 됩니다.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무엇 이하 범위에서 건축재료를 정한다. 100분의 10. 그래서 기억에는 100분의 10 들어야 됩니다. 100분의 10 앞에는 뭐 놔야 된다? 대지면적입니다. 공개 공지 등을 설치할 때 용적률 높이 제한 1.2배 완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을 2번으로. 8번은 그냥 한번 풀어주십니다. 8번까지 풀어주셔야 됩니다. 8번 풀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8번 풀지 말자. 결론은. 대신 우리 5번 잠깐 봐주십시오. 공개 공지 설치하는 경우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 규정 완화에 적용할 수 있다. 맞다 틀리다.
맞습니다. 그냥 완화라는 말로 오면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 모두 완화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할 수 있고요. 대신 1.2배란 말 나오게 되면 그때는 용적률과 높이 제한만. 1.2배란 말 없으면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얘는 맞습니다. 1.2 나오면 1.2배 나오면 용적률 높이 제한만. 그것만 확인하셨습니다. 그래서 5번 공개 공지 설치한 경우 건폐율 용적률 높이 규정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다. 맞다 틀리다. 훌륭한 답이십니다. 맞는 겁니다. 예, 나머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9번 절대 보지 말자. 10번 하지 말자. 11번 더더군 하지 말자. 정리 다 납다. 한 장 넘기시면 도로 대지와 도로사의 관계 찾으셨죠. 1번 2번 하지 마십시오. 1번 2번 하지 말자. 하면 좋은데 세상 문제 중에 안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면 좋은데 하지 말자. 그리고 3번 찾았습니다. 대지와 도로 관계에 관한 설명을 틀린 거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의 대지는 4m 이상 도로에 접해야 한다. 맞다 틀리다. 2m. 예, 알아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합니다. 그리고 4번, 5번 묶어놓습니다. 연면적계가 2000m 이상의 건축의 대지는 너비 6m 이상의 도로에 4m 이상 접해야 되고, 5번 공장은 연면적 3000m 이상인 경우 대지는 6m 도로에 4m 이상 접해야 된다. 그래서 264, 364란 말을 각각 구분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예, 4번 옳지 않은 찾도록 되어 있는데 얘는 풀지 마십시오. 얘는 진짜 이렇게 나오면 어렵게 나오는 질문입니다. 그때는 알아서 잘 찍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5번은 더더구나 힘든 질문입니다. 5번은 각각 전제에 관한 사항으로 얘는 절대 풀지 말자. 예, 5번도 풀지 말자. 정신 사납다. 그리고 279페이지 봐주십니다. 279페이지 찾으셨죠. 건축선 6번 문제입니다. 한 장 더 넘기셔야 될걸요? 아닙니다. 예, 6번 찾았습니까? 건축선에 관한 설명을 틀린 거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건축선이란 대지와 도로사의 경계선으로 한다. 대지와 도로사의 경계선. 얘를 뭐라 한다? 건축선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2번입니다. 이들의 경우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주종없습니다. 너비의 도로의 경우는 중심선으로부터 소요 너비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중심선 나오면 2분의 1. 경계선 나오면 소요 너비. 2번 맞다 틀리다. 2번 틀린데요. 중심선 나오면 소요 너비의 2분의 1 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중심 나오면 2분의 1. 그리고 3번입니다. 도로 반대쪽에 경사지, 하천, 철도 등이 있는 경우 경사지통이 있는 쪽에 도로 경계선에서 도로 경계선 추정했습니다. 소요 너비 추정했습니다. 해당되는 수평거리의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그래서 아무런 이야기 없다면 중심선과 2분의 1이 건축선 지정 기준이고 지금처럼 경사지, 철도라는 말 보게 되면 철도 등 있는 쪽에 도로 경계선 그리고 소요 너비 말이 건축선 지정 기준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잠깐 이해하십니다. 현재 도로가 4m 도로를 소요 너비 충족한 도로인데 현재 도로가 2m라고 하면 얘 4m 도로 확장해야 되죠. 그래서 이 2m 도로를 4m 도로로 확장하고자 한다면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도로를 기준으로 양쪽 대지가 존재한다면 대지 소유자가 공평 부담 원칙에서 자기 땅 일부를 도로 용지에 내놔야 됩니다. 각각 얼마씩 내놓으면 된다? 1m씩. 그러면 저 1m 되는 위치는 도로 중심선입니다. 소요 너비는 얼마? 4m. 4m의 2분의 1은? 2m. 그러면 도로 중심선으로부터 현재 도로 경계선 사이의 공간은 1m이고요. 경계선으로부터 1m 확보한 곳이 이 빨간 선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런 이야기 없다고 하면 소유업에 미달되는 도로를 기준으로 양쪽에 대지가 존재하는 것으로서 중심선과 소유업의 소유업입니까? 2분의 1입니까?
중심선 나오면 소연업의 2분의 1 나오는 게 건축선 지정 기준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중심선이란 말 보게 되면 소연업의 2분의 1 후퇴한 곳을 건축선이라 하고 한쪽이 절벽을 경사지라 표현하게 되면 경사지 쪽으로는 도로 확장이 곤란하기 때문에 경사지가 있는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소요너비, 소요너비는 4m이거든요. 그러면 현재 이 하얀선까지가 2m 도로이고요. 여기에서 2m. 그러면 폭 4m 도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소요너비에 못 미친다 이 말 보게 되면 중심선 나오면 소요너비의 2분의 1. 경사지란 말 보게 되면 경사지 쪽의 도로 경계선에서 소요너비 후퇴한 곳을 건축선이라 한다. 그렇게만 파악해 놓습니다. 조금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냥 외우는 겁니다. 중심선 나오면 2분의 1 나와야 되고 경사지 경계선 나오게 되면 소요너비만큼 후퇴한 곳을 건축선이라 한다. 그렇게만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5번 함께 보십니다. 건축물의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표 아래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꼭 시험에 나오면 지표 아래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맞다 틀리다. 지표 아래를 말해보면 지표 아래를 말해보면 예외 인정된다라는 것만 파악해 놓습니다. 예, 7번 그냥 한번 지나가십니다. 7번 그냥 지나가시고 8번 절대 풀지 마십시오. 정신 건강에 해롭습니다. 9번도 지금 풀 필요 없습니다. 282페이지 보시게 되면 구조 설비에 관한 내용 나오는데 얘는 쉬었다 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축법이 대충 끝나게 될 겁니다. 날라리야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도.